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원숭이띠의 경자년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를 볼게요. 나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쉽게 얻게 되며 동업이나 합작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보게 된답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에 따를 수도 있고 나를 해방하는 이가 주위에 많으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자녀로 인한 근심 걱정이 따르니 유의하세요. 8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의 화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학업을 하는 일은 어떤 중도 하차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조심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가까운 선생님한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자는 언행을 조심하면 좋고요. 가정의 풍파도 예상되니 조심하세요. 9월의 운세입니다. 다혜로 나아가니 귀인이 돕는 형국이다. 아주 좋아요. 직장에서는 윗사람, 윗상사로부터 신임을 받고요. 내가 이동수가 있음에 있어서 진급도 할 수 있는 캐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니 만사대기라고 만사형통할 시기랍니다. 축하드립니다. 80년생 41 경신생 원숭이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문서운은 좋지 않으니 돈 관리를 잘하셔서 소비성이 많이 날 것 같으니 돈 관리를 조심하세요. 잘하세요. 친한 사람과의 이별수도 보입니다. 여자는 분주하나 재산의 이동이 있으며 애인과의 이별수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남자는 여성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사주가 신약하여 학문과 인연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중도에 하차하거나 이성 간의 관계에서 되게 이별 수도 보이고 마음도 아플 수준이니 유의하시고요. 네,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자기와 무관한 일을 가지고 막 나서거나 시비가 되면 아무래도 구설수도 따를 수 있고 또 문서도 소홀해질 수 있으니 금전에 있어서 조심하시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여자와 금전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남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친과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9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이 한때 원만하지 못하여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부부간에 정말로 불화를 조심하시고요.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 심하나 투자하는 일에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에는 좋습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구설이나 폭행사건 등등 그런 거에 연루돼서 시끄러울 수 있으니 관제구설을 조심하십시오. 네, 68년 쉬운 3살 무신생 원숭이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달의 운세입니다. 부와 귀가 함께 있는 운이니 덕을 베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답니다. 지위와 명예가 있으니 너무너무 좋고요. 명성도 날린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소원성취 이루십시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는 꼭 방위와 실을 날짜 이걸 꼭 보시고 이동하시고요. 여성이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이 시기는 경고망동하거나 오만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불의한 곳에서 제약이나 또는 관제를 당할 운이니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성이면 이성으로부터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가정에 소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9월의 운세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호운입니다. 결국은 소원 성취하는 달이랍니다. 재물은 잇따르고요. 적극적인 자세로 취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을 한답니다. 이성과의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니까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힘내세요. 56년 65살 병신생 원숭이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7월의 운세입니다. 이동수가 왕성하고요. 이사운이 있고 가정풍파가 예상되오니 조심. 직장인은 부서나 직장에 이동수가 있고요. 사업가는 경영에 차질이 생길 거니 돌다리를 두들겨 가세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삼재나 아홉수는 항상 조심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낙마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뜻밖의 일에 연루돼서 고통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매사에 조심조심, 또 이성관계에 유혹이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세요. 8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괜히 시끄러운 일이 예상되오니 구설수 조심하시고요. 재산상으로 손실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정말 조심하시고요. 또 본인의 독단적인 일로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따돌림, 왕따를 당할 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또 여성인 경우에 유부남, 그러니까 남자와의 유혹이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 일단 8월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달이니 돌다리를 꼭 두들겨 가세요. 아마 이 8월달은 이분들이 조금 시끄러워서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달은. 그렇죠. 네, 9월의 운세입니다. 동업은 불리합니다. 스스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성공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매매운과 문서운이 차고 들어오니 정말 좋은 운이고요. 금전으로는 풀리는 운이고요. 항문을 하는 분들은 성취를 이룰 것 같고요. 매사에 빠르게 진행되므로 고집은 금물입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여기까지는 원숭이 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